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골드 시리즈 팀 챔피언십 2020 시즌 1 TSG의 DPG 두 번째 선수들 대결입니다. 선수에 위치한 파란색 토스 클라우디 TSG 클라우디고요.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토스 DPG의 파르팅 머링상 선수입니다. 일단 머링 선수는 전진에서 수중탑을 건설을 했고요. 클라우디 선수는 무난하게 상대방 기지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DPG의 박영호 선수가 TSG의 스타 선수를 2대0으로 제압을 해주면서 지금 DPG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어요. 원래 TSG가 강팀입니다. 작년 팀 챔피언십 우승을 한 적도 있고 4강에 계속 들었었는데 김준호 선수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군입대를 하고 다시 들어온 엄지훈 선수. 근데 엄지훈 선수가 팀 리그 개막 직전에 이제 다른 팀으로 가게 되고 엄지훈 선수가 가기 전에 이제 전태양 선수가 들어왔는데 전태양 선수는 이제 계약 만료로 TSG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강민 선수 한 명이고 강민 선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중국 내에서도 높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아니라서 TSG가 갑자기 좀 약팀이 된 것 같거든요. 강민 선수 혼자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올킬 포맷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른 선수가 한 세트 잡아줘야지 일단 강민수가 2대0을 내고 그리고 강민수가 예결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TSG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좀 많이 작년과는 다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뭐 DPG는 뭐 테란의 김도옥, 포토스의 원희사, 저구의 박영호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이어플라이 선수, 중국 선수, 토스 선수 한 명만 조금 더 잘해주면은 뭐 쉽게 우승을 넘볼 수도 있는 팀입니다. 아우 원인사계 3게이트 3관문 찌르기 그지 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와중에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좀 박영호 대 스타도 그렇고 파르팅 대 클라우디도 그렇고 좀 차이가 크죠? 물론 방금 경기는 빌드가 갈려서 이렇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너무 쉽게 뚫린 감이 있습니다. 1대0으로 원희석이 앞서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박영호가 2대0으로 승리를 해놨기 때문에 원희석이 한 경기만 더 잡아내면은 강민수가 나머지 경기 2대0으로 파이어플라이를 제압을 해도 그냥 TSG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강민수가 혼자 뭘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TSG는 참 그래서 작년에 우승도 하고 강민 선수가 채팅창에서 점점을 치고 있는데 강민 선수는 좀 힘들 겁니다.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지 이제 강민 선수가 힘을 내줘서 에이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뭐 KT의 이용호 선수처럼 올킬할 수 있는 그런 팀 리그가 아니에요. 그리고 강민 선수가 컨디션 정말 좋을 때도 이제 박영호나 뭐 원희삭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올킬할 수 있다라고 또 100% 뭐 확실은 못하기 때문에 워낙 원희삭 박영호도 잘하기 때문에 조금 빡세졌죠 TSG. 전태양까지 이제 계약 만료로 나가버리면서 다음 세트의 맵은 나이트 쉐이드입니다. 야 왜? 야! 크랭크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토스 TSG의 클라우디 그리고 다시 위치한 빨간색 토스 DPG의 파팅. 네, 이번 중국 팀 챔피언십에 참가한 카이지 게이밍 그리고 DPG 이 두 팀이 조금 한국에서 우승을 좀 많이 했었던
지금 민수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민수가 많이 힘듭니다. 요즘 민수 잘하는데 팀리그는 올해는 좀 제가 이제 일반 개인 스트리머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수는 팀티그는 그냥 연습하는 느낌으로 나와야 돼. 연습도 잘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지. 개인 리그 목표로 해야겠지. 일단 뭐 전태양 선수가 왜 나갔나요?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원래 뭐 이제 전태양 선수가 이제 아프리카 뭐 중계에 진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팀을 가려고 하나 이런 뭐 때문에 뭐 잘 나와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 클라우디 선수가 이 선수가 원래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중국 그 스트림에서. 그래서 뭐 전태영 선수 데려왔는데 뭐 성적을 잘 못 냈다. 뭐 GSL이나 뭐 팀리그나 성적을 많이 못 내서 뭐 그래서 이제 계약을 더 이어가지 않는 걸로 뭐 팀에서 했다. 뭐 요런 댓글을 팀리키드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근데 TSG도 작년에 우승을 했고 팀을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2020년에도 팀리그 욕심이 있으면은 강민수 혼자만으로는 안 돼요. 다른 팀원을 뽑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팀리그이기 때문에 팀원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선수들이 잘해줘야 돼요. 일단 클라우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유닛이 나오는지 보기 위한 수정탄 건설. 일단 클라우디도 세 번째 수정탑 이쪽에 지었고 이사도 노인사기 파수기. 파수기 찍으면 이제 저희 눈으로는 알 수 있죠. 에지간 하면은 멀티 위주고요. 클라우디는 우주 관문을 올려줍니다. 그렇죠 하고요. 우주 관문이면은 뭐 우주 관문 멀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와 원수는 싸웁니까? 먼저 때리긴 했어요. 저기 탐사정도 있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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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자신감이 뭐 여기까지. 일단은 이쪽 사도 들어왔는데 이거 빼줘야지. 어이구 원인사 컨트롤 실수. 아 지금 민수가 얘기해주고 있어. 성적은 30%. 이렇게 원래 근데 그런 거 잘 안 할 텐데 여기 이 선수는 좀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뭐 있지 않았나? 중국 내 뭐 있었는데. 아무튼 팀리키드에 뭐 댓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뭐 중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뭐 TY TSG 뭐.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뭐 그런 걸로 다 이제 뭐 확정적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걸러 들을 거는 걸러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전멸 원인상 뭐 지금 너무 또 마음 편하죠. 너무 마음 편하죠. 클라우디가 그래도 여기서 힘을 내서 한 세트 잡아주면은 강민수가 여기서 지금 오 여기서 사도 들어왔네요. 뭐 파이어플라이 2대0을 잡고 여기서 잡아야 된다. 아~ 여기서 왜 이렇게 좀 멍 때렸을까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예언자 펄스 왕사 딱 키고 바로 그냥 일꾼 점사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아 뭔가 조금 머뭇거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던 거였죠? 이미 여기까지 추적자한테 맞으면서 들어갔으면은 못 살아오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점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예언자로 가지고 있던 주도권이 없어졌고 당연히 예언자 같은 거 안 찍고 병력만 찍었던 원인사기 이렇게 병력을 내보낼 수 있고요. 이거 솔직히 지금 파수기도 데리고 와가지고 환상불사조로 전멸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왔다가 역장으로 가둬주면서 여기 앞마당 압박도 줄 수 있고요. 쳐야죠. 구멸짱 저희가 끝까지 구멸지도 빼주고요. 보호막 추에서 때문에 잘 버팁니다. 체력 없는 거 점점 잘했고요. 클라우디
하지만 원인석의 전멸. 아오. 아오. 뒤지. 역시나 앞에 두 경기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DPG가 가져가면서 DPG가 승리를 챙겨가고요. 나머지 경기 강민수 대 파이어플라이도 강민수 쪽이 많이 앞섰는데 강민수가 2대0으로 이겨도 TSG는 이미 패배로 결정이 났습니다. 좀 휴식 시간 가지고 와서 이어지는 TSG 대 DPG 세 번째 세트 강민수 대 파이어플라이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